한 문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더 틀린 게 있거든요. 이거 혹시 그릿 하셨어요, 그릿? 그릿 했다. 와, 이런 거안 됩니다. 웰컴이 문맥이 없었으면 그릿 할 수도 있죠. 그릿이 무슨 뜻이죠? 그리팅 인사잖아요, 그쵸? 파트 7에서 유희어 문제 푸는 방법 얘기해 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파트 7의 유희어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문제 유형이 어떤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웰컴이 그릿이랑 비슷한 뜻인 건 맞잖아요. 틀리진 않았거든요, 그쵸? 아, 맞아요. 이 단어라는 거는 문맥에서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쵸? 요 자리에 이 단어를 빼고 여기 있는 단어를 갖다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여기다가 그릿을 넣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릿은 이거잖아요. 그릿 뒤에 목적으로 사람이 와야죠. Miss Topo will greet customers at the entrance. On my first day, my supervisor greeted me personally. 특정 문맥에서 단어가 뜻을 같이 한다고 해서 항상 같은 건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얘를 빼고 넣었을 때 말이 되는 거를 찾아야 되고, 여기서는 아, 우리 요런 거 기부해 주시는 거 환영합니다. 이 말은 기부를 환영한다는 거를 기부를 해주면 우리가 감사하게 받겠다. 이런 뜻입니다. 맞아요? 도네이션을 환영한다는 거는 우리가 기부를 받을게요. 이런 말이니까 accept가 들어갈 수 있죠. We always accept donations of children's books. We always welcome donations of children's books. 안 틀렸어요? 틀렸죠? 뭐라고 하셨어요? 그릿. 네, 그렇다니까요. 이게 되게 안타까워요. 왜냐면 항상 시험 보고 나면 이거 아니냐고, 왜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항상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를 찾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자리에 빼고 그 단어를 넣었을 때 여기서 문맥이 딱 요게 오케이 되는 거, 그걸 찾는 겁니다. 얘도 이런 뜻을 가질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Miss Topo will greet customers at the entrance. On my first day, my supervisor greeted me personally.